오늘 푸르미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푸르미가 준비한 애들은 종잡포트는 아니고요.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애들은 랜덤 단품인데요. 이렇게 완전 짱짱한 묵은둥이를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 짱짱하냐면 완전 돌덩이처럼 짱짱한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랜덤 단품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랜덤은 몇 가지 안 되고요. 거의 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푸르미가 준비한 아이들 하나하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푸르미가 소개할 첫 번째 아이는 이 친구는 종잡포트에 있는 립토스 모듬이에요.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이 친구 중에서 거의 7종이 들어가 있는데 아우캠피아도 있는 것 같고 오체리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에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름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친구는 종잡포트에 있는 7두를 갖고 있는 립토스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색감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짱짱하게 꽂혀진 친구고요. 이 친구는 10cm 여분에서 넘쳐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그리고 7.5분에서 이렇게 이두 군생을 갖고 있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7.5분 원형 화분에 있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7.5분에서 완전 넘쳐나가지고 거의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5두 군생 이 친구는 2만원입니다. 이 친구들은 외두 8,000원짜리는 좀 수량이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은 수량이 몇개안 됩니다. 로제트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름도 잘 어울리는 아이 이 친구는 화이트 드레스라는 친구예요. 화이트 드레스 핑크색에 파스텔 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우아하고 이쁘게 생긴 아이 이 친구는 화이트 드레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는데요. 좀 생소한 이름을 갖고 있는 신품종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 친구는 화이트 드레스였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완전 인디 핑크 파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부드럽게 생긴 친구랑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는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신품종입니다. 뉘엠베르크란 친구, 뉘엠베르크.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신품종이라 조금 가격대가 있고요.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3cm 정도 나오는 폭을 갖고 있는 아이, 뉘엠베르크. 이 친구 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 친구는 핑크 뮬리라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이쁜 사랑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는 핑크 뮬리. 친구는 군생이고요. 지금 화엽을 안 떼서 그런데 화엽을 띠면 약간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요 제가 핑크 뮬리 같은 경우는 신품종인데 제가 외두를 6,000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렇게 3두가 있고요. 이렇게 4두를 갖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물이 이쁘게 잘든 아이가 있는 반면에 두수는 많지만 이렇게 물이 조금 덜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늦게 주문해 주시고 색감이 있는 걸로 주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선주문 우선으로 이렇게 물이 잘든 아이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핑크 뮬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신품종입니다.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한 자주빛을 갖고 있는 아이고, 로제트는 점점 더 여기서 더 통통해지는 친구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또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는 레드 롱기시마라는 친구입니다. 레드 롱기시마가 지금 거의 3두가 45,000원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롱기시마 종류가 거의 다 조금 단가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신품종 레드 롱기시마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2두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3만원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면 여기서 더 피멍이 드는 아이인데요. 여기서 더 피멍이 들고 색감이 더 꽂혀지면 정말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레드 롱기시마였습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입니다. 이 친구도 신품종인데요. 이 친구는 레드 애플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로제트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친구를 판매할 게 아니고요. 이 친구를 든 이유는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이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이거를 가져가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이 친구는 엑스플랜트랑 유튜브에 제가 레드롱이라고 이렇게 판매를 했던 아이예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유튜브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친구는 레드 애플이니까 레드 애플로 이렇게 이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지금 시중 가격이 거의 25,000원에 하는 아이인데 제가 거의 6,000원, 8,000원에 판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이 친구가 신품종인데 이 다육이가 저희 집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 작년에 이쪽 농장에 갔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연두연두하지만 정말 뿌리 좀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개를 갖고 와서 종자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운 거를 제가 모르고 이게 출시도 안 된 아이를 제가 레드롬이라고 해서 이 애를 거의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정말 고가의 아이고 정말 이쁜 아이니까 좀 이쁘게 키우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명할 아이는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외두고요. 지금은 이렇게 삼두 군생인데 이렇게 살짝만 물이 드는 아이에요. 이 정도에서 더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레드 애플이라는 친구예요. 레드 애플. 이 친구가 외두에 25,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런 수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더 굳혀지고 색감이 더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이번에 좀 제가 이거를 아 저희 집에도 이게 몇 개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왔어요. 군생은. 그런데 매장에 세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매장에 온 손님이 이 아이를 하나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레드 애플 5만원입니다. 지금 외두에도 2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집에서 레드롱이라고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거를 이 친구는 레드 애플이니까 이쁘게 키우세요. 이 친구는 레드 애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멕시코 미니마 밑에 자구를 이렇게 바글바글 달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수영이 다 다릅니다. 이 친구는 멕시코 미니마고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로제트가 어쩜 이렇게 통통하고 짱짱할까요? 완전 돌덩어리 같이 짱짱한 아이. 이 친구는 흑수정 로즈라는 친구예요. 흑수정 로즈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퍼플색으로 이렇게 뿌리 드는 아이고요. 약간 브라운빛도 도는 아이. 이 친구는 흑수정 로즈 완전 짱짱하고 엄청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사이즈는 거의 10cm가 좀 살짝 넘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두는 15,000원이고요. 이런 삼두 군생은 2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온천 짱짱하고 돌덩어리처럼 굳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삼두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더 로제드가 더 귀엽게 짱짱하게 굳혀지고 있는 아이 친구는 흑수정 로즈입니다. 이렇게 삼두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두 군생이 있습니다. 오두 군생도 이렇게 보시면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 이 친구는 3만원입니다. 얘는 색감도 그렇고 로제트도 그렇고 완전 짱짱하게 굳혀지니까 얘는 뭐지 할 만큼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몽블랑이에요. 이렇게 몽블랑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완전 로제트도 짱짱하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화이트 톤하고 핑크 톤이 같이 돌고 있는 이 친구는 화이트 몽블랑이라는 친구입니다. 화이트 몽블랑 이두 군생이고요. 완전 묵은둥이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로제트가 더 몽블랑처럼 생긴 아이 이 친구는 너무너무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도 몽블랑 이렇게 자구를 또 하나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도 같은 만원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몽블랑은 지금 수량이 몇 개 안 돼요. 거의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도 신품종입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뿌리드는 아이고 이 친구도 완전 돌덩이처럼 짱짱하게 묵은둥이입니다.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돌덩이처럼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완전 제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히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자구까지 하면 육도 군생. 이 친구는 뉴모란이라는 친구, 뉴모란.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사이즈는 거의 7cm, 8cm 정도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사두 군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원형 화분, 8cm 화분이 있는 아이고, 거의 10cm 정도 나오겠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죠. 로제트도 이쁘고, 색감도 이쁘고, 이 친구는 뉴모란 15,000원입니다.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친구는 뉴모란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더블이 이쁘게 든 아이고요. 이 친구는 뉴모란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친구 손톱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이 친구는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가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완전 친구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 지금 삼두 군생이고요. 손톱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만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2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사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2만 5천 원입니다.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가 외두에도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진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손톱하고 이렇게 바깥 입장으로 이렇게 무리져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토스카넬리였습니다. 이 친구 3두는 2만원, 4두는 2만 5천원입니다. 얘도 신품종입니다. 핑거스 초코라는 친구입니다. 핑거스 초코 이렇게 육안으로 보셔도 이 친구도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혀진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4두 군생이고요. 원형 화분에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요. 이 친구는 핑거스 초코라는 친구,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두개 정도 있고요.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수량이 뭐 5개, 6개 되는 아이들 있고, 좀 수량이 많은 아이들은 종류가 5가지밖에 안 돼요. 제가 랜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 친구는 핑거스 초코라는 친구예요. 색감이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무리지니까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핑거스 초코입니다. 이 친구도 신품종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 초코 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라인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 친구도 원형 포토 있는 8cm 하원에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도 신품종이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있어요. 이 친구는 2만원입니다. 레드 초코 라인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온 날 매장에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이 친구를 너무너무 귀엽다고 이 친구를 한 5개 정도가 판매가 돼가지고 제가 10개를 갖고 왔는데요. 5개 정도 판매가 돼가지고 이 친구는 수량이 5개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레드 초코 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샛별이라는 친구예요. 이름과 로제트가 참잘 어울리는 아이고요. 샛별 너무너무 이쁘죠. 이름도 이쁘고 로제트도 이쁘고 이 친구는 그런데 샛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금이에요. 샛별 금이에요. 이 친구는 핑크, 레드빛으로 무리지면 참 이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물든 모습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샛별금이고요. 금이다 보니까 또좀 단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샛별금 3만원입니다. 얘는 카퍼필드란 친구입니다. 카퍼필드. 이 친구는 손톱 보시면은 우리 연누가 울고 갈 만큼 와 손톱이 좀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친구는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 카퍼필드란 친구입니다. 카퍼필드.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연지 바이올렛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신품종이고요. 연지 바이올렛. 오늘 올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짱짱하고 돌덩이처럼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는 연지 바이올렛 15,000원입니다. 삼두고요. 연지 바이올렛이 지금 로제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수량이 몇개안 됩니다. 연지 바이올렛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가 약간 환엽처럼 생겼고요. 이외에는 바이올렛 퀸처럼 이렇게 로제트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연지 바이올렛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이두고요. 이 연지 바이올렛은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서크림 보사입니다. 서크림 보사.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이렇게 짱짱한 게 보이시죠? 완전히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입니다. 서크림 보사.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서크림 보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코스모스를 거의 외두만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 목대가 있는 군생인데요. 이 친구는 적신 군생이에요. 이 친구 코스모스. 코스모스 외두에도 좀 가격대가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삼두 군생 12,000원입니다. 예, 육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짱짱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굳혀진 친구. 이 친구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친구도 같은 코스모스인데요. 살짝 좀 물이 좀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사두 군생입니다. 물이 잘든 아이부터 선주문 우선으로 나가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아이인데요. 사라히메입니다. 사라히메도 요즘에 조금 몸값이 좀 올라갔는데요. 얘들도 좀 단가가 있는 아이고. 네, 이 친구는 삼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물이 이렇게 들어서 꼭 희열이 나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사라히메였습니다. 이 친구는 레몬오즈도 닮고 라즈베리스도 닮은 아이. 이 친구는 핑크 엔젤이라는 친구. 핑크 엔젤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름과 로제트가 참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핑크 엔젤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제 다 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나단이란 친구인데요. 나단인데 이 친구는 나단 백금이에요. 나단 백금. 네, 칠두 자연 군생이고요.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올라와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나단 백금 25,000원입니다. 물듬이 너무너무 이쁘죠? 어쩜 이런 색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샹그릴라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도 그렇고 물듬도 그렇고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죠. 정말 러블리 러블리하게 생긴 이 친구는 바이올렛 로즈라는 친구입니다. 바이올렛 로즈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지 이 친구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짱짱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 이 친구도 거의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10cm,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따로 또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친구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시 그린 봤을까요? 이 친구는 오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다음은 너무너무 이쁜 오렌지 핑크빛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온슬로예요. 온슬로 금입니다. 이 친구는 온슬로 금. 이 친구는 이렇게 외두를 갖고 있는 얼큰한 얼굴, 짱짱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온슬로, 이 친구는 삼두 군생입니다. 삼두 군생. 이 친구 온슬로 금이에요. 이 친구 20,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주는데도 완전 정말 돌처럼 손을 올리는데 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돌덩이처럼 다들 그렇게 굳혀진 친구들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핑크 스텔라입니다. 핑크 스텔라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농장 사장님 신품종 라지아가라고 라지아가에서 나온 뉴 라지아가라는데요.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진한 완전 레드빛으로 무리든데요. 이 친구는 라지아가 SP로 올리겠습니다. 라지아가 SP. 이 친구 외두는 6,000원이고요. 이렇게 이두는 10,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사두 군생 15,000원입니다. 얘는 핑거를 닮은 로제트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애플 미인이에요. 이렇게 바닥에서 자구를 바글바글 달고 있는 애플 미인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로제트를 보면 꼭 바이올렛 퀸을 많이 닮았는데요. 이 친구는 오렌지 빛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오렌지 샤벳이라는 친구입니다. 오렌지 샤벳.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8cm 원형 화분에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벨타나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원형 포트에서 8cm 화분에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친구는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지금 조그미한 화분에서 이렇게 크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조그미들은 정말 다 귀여워요. 그렇죠? 로라도 참 보기 힘들죠. 그런데 보시면은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가 참 매력적인 아이죠. 이 친구는 원종 사라힘이에요. 원종 사라힘의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와우, 이 친구를 다 보네요. 이 친구는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웨딩 화이트링이라는 친구로 제가 전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웨딩 화이트링 백금입니다. 이 친구는 금이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정말 러블리러블리 사랑스럽게 생긴 이 친구는 웨딩 화이트링 백금.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굳혀진 모습을 다 보네요. 이 친구는 잔디로란 친구입니다. 잔디로. 잔디로 거의 팔뚝 군생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 친구도 오묘한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꼭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색감을 갖고 있는 친구 잔디로.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애는 로즈베이입니다. 루비 로즈베이라는 친구래요. 이 친구는 로즈베이. 이 로즈베이 같은 경우가 약간 빌게이츠처럼 입장이 좀 뭉개지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루비 로즈베이라는 친구랍니다. 이 친구는 사두 군생이고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거의 사이즈가 12c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로즈베이, 루비 로즈베이고요. 이 친구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더 굳혀지면 입장이 더 짧아져서 더 귀엽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같은 로즈베이입니다.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같은 가격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애죠. 이 친구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블루 서프라이즈 3두 군생. 이 친구 8,000원입니다. DP도 살짝 닮은 아이,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게또 보이시죠?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자가 로즈란 친구입니다. 자가 로즈.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아우렌시스입니다. 아우렌시스 5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1cm, 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 먼노입니다. 먼노 이렇게 완전 투명한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또 이쪽은 분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먼노.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감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이 친구는 사두 군생 화이어 팁스란 친구입니다. 화이어 팁스. 여기서 더 레드 빛으로 뿌리드는 애고 완전 짱짱하게 꽂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아그네스 로즈 좀 닮고 홍화장도 많이 닮은 아이, 녹목단이라는 친구래요. 녹목단. 이 친구는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뿌리드는 애 같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색감은 연두연두한데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가지고 이 친구도 이렇게 굳혀진 친구입니다. 요아인 레드탑 다 아시죠? 이제 모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색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레드탑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약간 미니마드 닮고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물이 좀안든 이렇게 레드탑 철화를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탑 이렇게 쌩얼 하나를 달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레드탑 철화.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2만 원에,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레드탑 철화입니다. 이 친구는 수영도 이쁘고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레드탑 철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라밀라떼 철화인데 어째 철화가 이렇게 뺑돌이로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친구 오렌지 빛으로 뿌리든 아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로제트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 이 친구는 자꾸 제가 짱짱 돌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완전 짱짱하게 제가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데 너무 정말 다 짱짱하고 돌덩이처럼 완전 굳혀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맵이나 교배종이에요. 맵이나 교배종.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어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을까요? 미니 캐세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올라와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미니 아니 미니가 아니라 세대 베리아라는 친구예요. 세대 베리아 사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프리티 교배종이라는데요. 이 친구는 글쎄요 로제트가 더 이렇게 각이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해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이 친구는 핑크 프리티 교배종이래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아이는 물든도 그렇고 로제트도 그렇고 사과꽃을 많이 닮았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 이름은 그린 스위티라는 친구랍니다. 이 친구 사과꽃을 많이 닮은 지금 군생입니다. 거의 6두 군생인데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와, 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키세스라는 친구입니다. 키세스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색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돌기가 나와서 더 귀여운 아이고요. 이렇게 먹대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파이브 스타 드랍이라는 친구입니다. 파이브 스타 드랍. 정말 파이브 스타도 많이 닮았죠. 그리고 이렇게 돌기가 나온 아이 이 친구 파이브 스타 드랍.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외에도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고 물든도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데 아직 돌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비티스 드랍이라는 친구예요. 비티스 드랍. 화합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고요. 6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이 친구로 25,000원, 3만원에 이렇게 3두를 2만원, 3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 비티스 드랍 25,000원입니다. 퍼플색이 참 이쁘고 로제트가 참 귀여운 아이죠. 이 친구는 에코스입니다. 에코스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렇게 자고를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 거의 12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완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눌리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짱짱한 아마필레입니다. 아마필레 이두근생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누굴까요? 이 친구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이두근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벤바디스가 이렇게 물이 들면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밀크 샤벳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서 더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든 애고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외두에도 지금 12,000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삼두근생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색감도 그렇고 로제트도 그렇고 고급스럽게 생긴 이 친구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 이 친구는 그런데 여기 살짝 커팅 자국이 있는 아이고요. 제규어 금이에요. 이 친구는 제규어 금. 5두, 9두, 9두 군생이네요. 이 친구 제규어금 3만원입니다. 여기 목대를 보시면 이런 목대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약간 분재를 해놓은 느낌이 나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제규어금 3만원입니다.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가 어쩜 이런 색감에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색감만 다르지 약간 성형도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여미열 교배종이래요. 여미열 교배종. 보시면은 이 친구도 약간 여기는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는 애고 육도 군생입니다. 여미열 교배종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일레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일레인.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군생입니다. 이 친구 육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로제트도 그렇고 너무너무 짱짱하게 굳혀지고 색감도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아이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손톱이 레드빛으로 또 올라와서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망고스타라는 친구입니다. 망고스타 신품종이고요. 이 친구는 2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또 이런 수염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망고스타입니다. 이 친구도 신품종입니다. 로제트가 환엽처럼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오렌지 로즈라는 친구래요. 오렌지 로즈. 이 친구는 적심 군생입니다. 오렌지 로즈, 적심 군생, 사두 군생이고,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긴 이 친구 20,000원입니다. 이것도 신품종인데요. 로제트도 그렇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죠. 물등도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신품종 이름이 애슐링 앤이라는 친구입니다. 애슐링 앤.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애슐링 앤. 이 친구 3만원입니다. 너무 멋있게 생겼죠. 애슐링 앤. 이 친구 3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성형입니다. 성형도 좀 단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5두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폴리도니스라는 친구네요. 폴리도니스 금이에요. 이 친구는 폴리도니스 금. 육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폴리도니스 사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같은 가격 25,000원이에요. 이 친구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굳혀진 묵은둥이고요. 이 친구 육도 군생.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친구도 로제트가 참 귀엽게 생긴 아이죠. 미뉴에뜨라는 친구도 미뉴에뜨 삼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레아 필드라는 친구입니다. 레아 필드 외두에도 5,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자연 군생입니다. 7두 자연 군생.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흑수정 로즈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가운데가 이렇게 물듦이 틀려서 더 이쁜 아이 흑수정 로즈가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푸르미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